잘 있었어요? 무슨 말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나 해서 처음으로 인스타 라이브를 켜봤네요. 진짜 오랜만이죠. 저는 뭐 그냥 아주아주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 인스타 라이브 하는 법 젤리피쉬가 알려줬어요. 아, 이상하다. 되게 오랜만에 인사를 하니까. 7개월 만인가? 다들 건강히 잘 지냈어요? 전 너무 건강히 잘 지냈습니다. 셀피씨가 사실은 전에도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좀더 기다리라고. 다들 아픈 데는 없죠? 저살 진짜 많이 쪘는데. 안 믿을 수도 있겠지만. 건강이 아주 잘 있어요. 요즘엔 퇴근을 하고 오면 뭐 퇴근을 하면 운동하고 그리고 외국어
수업을 영어랑 일본어로 아주 열심히 하고 책도 밀린 책들을 좀 많이 읽었고 또 작업을 열심히 하고 네 있어요. 저도 요즘 느낍니다. 그 다가오는 것들에 대해서 주말이 너무 짧죠? 아, 주말이 짧더라고.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그만 열심히 살라고 하는데 다가오는 것들을 월요일에 비교해서 월요일에 빗대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계속 열심히 하던 건 작업, 그리고 연습, 운동 열심히 했고 요즘 영어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영어를 1도 안 해봐서 너무 어렵더라고요. 다들 잘 지냈죠? 당신은 매우 레오입니다. 뭐지? 전 지금 어느 정도 영어를 하는지 얘기할 수 없어요. 전 막 그 말할 수 없을 만큼 창피한 거예요. 막 이제 막 비동사와 동사 잘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니까. 그리고 요즘은 정말 정말 운동을 일주일에 한 두 번, 세 번 정도 하는데 세 번 정도 하는데 그 살이 너무 쪄가지고 지금 거짓말이 아니라 살면서 가장 많이 나가는 몸무게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태훈씨 밥을 왜 이렇게 조금 먹어요? 막 이랬다가 어느 순간에 진짜 많이 양이 늘었다고 할 만큼 놀라시더라고요. 네, 그럴 만큼 밥 잘 먹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여기서 늘어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직 7까지 못 갔는데 7에서 한
0.5km 떨어지는 69.4 막 이렇게까지 봐가지고 저한테는 조금 좀 충격 아닌 충격을 받는데 너무 먹어버리는 거지.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요즘은 많이, 옛날에는 많이 먹으면 전에는 폭식도 하고 이래서 먹고 나면은 막 불편하고 힘들고 기분 나빠지고. 근데 요즘은 많이 먹어도 배가 배부르네 뭐이 정도? 내가 터치앤스케치 할때 59.8까지 해서 찍어놓은 게 있어서 그땐 좀 너무 빼긴 했지만 거의 한 10. 그리고 평소 활동할 때는 63kg를 유지했어서 잘들 지냈나? 내일 잘 있었나? 갑자기 왜 질리피시는 왜 가만 안 둬? 질리피시 잘못한 거 없는데.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이 잘 있었는지. 8년이죠. 8년을 거의 공연을 하고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공연이 참 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무대에서 이제 여러분들과 만났던 그런 시간들이 뭐그 전에도 너무너무 소중했지만 좀뭐 이제 그립다라고 해야 되나? 얼핏 얼굴이 조금 보이긴 하죠. 사과머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지내나 싶었고, 건강이 늘잘 있나 싶었고, 나 또한 건강이 잘 있다라고 얘기하려고 이렇게 봤는데, 그래우성루 우타 기기다이다네 때 다네 사비신다네. 인기됐어요. 신발신아이덴부터 이제부터요.
전 뭐 요즘 직장인이죠. 열심히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프지 않다면 아주 기쁠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도 참 걱정도 많이 되고 서로 아프지 않기로 노력하기로 또 합시다. 되게 이상하네 기분이.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나누니까 잘들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저희 애들도 다 건강해요. 재환이도 건강히 들어갔고, 학연이도 아주 건강하고, 라비도 건강하고, 혁이는 아주 그냥 여러분 혁이한테 좀 얘기 좀 전해주세요. 보컬 레슨 그만 받으라고. 전화만 하면 보컬 레슨 받고 있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메인 보컬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만 보컬 레슨 받으라고. 전화만 하면 보컬 레슨 받고 있어서. 홍빈이도 잘 지내고 있고 다들 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건강히 기다리고 있나 해서 확인차 왔는데 확인차 왔는데 확인이 안 되네. 전 요즘 이제 건강히 자기 위해서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며 좋은 수면을 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은 거의 11시에서 1시 전에는 잠에 들고, 그리고 아침 7시에 일어나요. 늘. 내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잘 근무를 하고 들어와서 운동을 가나 아니면 영어 공부나 일본어 공부 수업을 하고 아니면 작업은 늘상 하고 있고 아주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을 줄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뭔가 이 순간이 꿈인 것 같다라고 나도 좀 그런 거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아마 내가 너희보다 좀더 이런 시간을 계속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내년이 되도록 다시 또 만나는 그 시간을. 아주 열심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빅스 콘서트 DVD보다 혁이한테 전화하고 막. 혁이야, 형또 시작이네. 형 그만하세요. 잔또 맞대려. 다네. 잔또 맞대대. 전에 누구였지? 재환이 마지막 방송 때 얘기를 했는데, 8년이라는 시간을 활동을 했다는 게 진짜 길다라는 생각, 길었구나라고 생각을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냥 훌쩍 지나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무대를 하고 싶고, 무대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은 그런 좀 이런 마음이 강하니까, 그래서 시간이 잘 흐르지 않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근데 또 너무 좋은 분들과 같이 또 제가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보고 진짜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이 된것 같고, 다른 분들이 일하시는 거 보면, 나도 엄청 잠도 못 자고 일을 했는데, 엄청 많이 고생을 하시는 걸 보면서, 또 다른 시각에서, 세상에는 모두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중에 저도 뭐 도움이 되려고 노력은 하지만, 네, 크게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모두가 치열하게 일을 하는구나. 공무원분들이 진짜 고생하시는구나를 제가 정말 힘들겠다. 정말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라이브 저장하는 거? 왜 라이브 저장해야 돼? 팬매니저님께서 라이브 저장하라고는 안 했는데. 저장 안 하면 안 돼? 자동 저장 되는 거 아닌가? 고마운 존재야. 저에게 너무 고마운 존재예요. 라고 해서
공시생 공부 열심히 해야죠. 안 해도 되지, 저장? 뭐야, 하라는 거 말라는 거 해? 저장 어떻게 하는지 다 몰라, 미안한데. 다음에 방송을 킬 때는 저장하는 법을 배울게, 근데. 저장 어떻게 하는지 몰라. 저장을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니까? 여기서 종료를 딱 누르면 V앱처럼 저장하세요가 뜨나? 윤리와 사상 공부할래요? 아니. 종료하면 뜨니까 저장해. 아, 너흰 V앱 안 해봤구나. V앱 하면 그걸로 말이 많았죠. V앱하고 나 저장함을 눌러야 되는데 내가 맨날 저장 안함을 눌러가지고. 저 집이죠. 그래서 가끔 저장 안된 것들이 제가 저장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기다네. 무조건 저장 아니야. 저장해야 돼. 젠부 스키다네. 고단함이 사라진대. 너 가사 써야겠다. 뭐하고 있었어요? 나 오늘 운동 갔다가 퇴근하고 운동 갔다가 빨래 돌리고 고해가 기켰대 우레시. 매치야 이사시부리니 대아타까라 볶음은 우리신다네. 우리시다. 아, 그럼 빨래 직접 하지 누가 해? 아니. 코로나 때문에 아주머니가 오지 못하셔서. 아, 외국 갈때 목소리 달라지나?
그럼요, 제가 직접 다 하죠. 유튜브에 그냥 유튜브는 제 발자취 같이 이렇게 남겨놓고 있어요. 이용구 스고이 드쇼. 이제 또 맹교 시대를 거라. 사진 빨래 돌리면 새집 뭐 났는지 나그 어렵다. 타이드 주황색이랑 섬유유연제 된 저거 무슨 아로마버 있는데 그거 좋아하는 옷은 르라보 섬유유연제 있거든요. 좋아하는 옷은 르라보 섬유유연제로 빨고요. 이제 밥 스스로 만드냐고요? 밥 스스로 먹죠. 스스로 만들죠. 칸지와 와카라나이 까라. 칸지시카. 칸지누이떼. 갈때 그래. 요즘 빠진 요리는 닭가슴살이랑 샐러드. 빠졌다기보다도 너무 좋아서. 아, 어딜 찍고 있냐고? 이건데 전에 어떤 스탈라이 친구가 LP판으로 준비 중. 안 쪘다고? 너가 안 봤는데 어떻게 알아? 닭가슴살 샐러드를 만들죠. 배추랑 양상추랑 토마토랑 양파 굽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느낌. 아 이거 난지 몰랐구나. 내 앨범인데. 내 앨범 LP판. 드레싱 소스 고마 드레싱이요. 이제 슬슬 또잘 준비를 해야겠죠? 요즘 그만 물어봐. 자꾸 원래 11시에 끌려 그랬는데 길어지잖아. 또 놀러 올게. 너무 궁금해하지 않게 놀러 올 테니까. 그리고 뭐 그거 레오 여행인가 뭔가 모시기 그것도 나오지 않을까? 이제
자주는 아니더라도 한 달에 두 번씩은 이렇게 만날 수 있게 올게요. 그대들이 잘 살아가고 있어서 참 건강이 있어서 다행이네. 나 또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걸어나가서 또 만나는 걸로 합시다. 오늘은 좀 단잠들을 잤으면 좋겠네요. 요새 막 천둥번개 쳐가지고 무슨 일난줄 알았어. 나도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또 놀러 올 테니 들 쉬면서 또 만날 날을 기다립시다. 잘 자고. 私もいつも会いたいから。元気でまた会おうよ。ずっと待っててくれて本当にありがとう。잘 자고 좋은 꿈 꾸고 곧또 보자. 잘 자. 굿나잇. 오야스미. 건강 챙기고 우산 잘 챙기고 내일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열심히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합시다. 이상하다. 힘냅시다. 그러면 좋은 밤 되는 걸로. 아, 사과머리가 여기 있어서 안 보여. 잘 자. 건강 챙기고, 마스크 잘 쓰고, 밥잘 먹고, 내일도 힘내. 안녕. 굿나잇.